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있는 전이에요. 자, 248평입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772. 자, 물건 번호 1번이고요. 772 물건 번호 1번입니다. 매각기일은 2021년 2월 1일 월요일 10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감정가 지금 신건이에요. 이제 바로 나온 건데요. 6,478만원에 나왔어요. 자, 토지가 248평이고요. 전이에요. 단독주택이나 농경지 등 이제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처에 이제 농경지대이고요.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나 노선 운행 빈도 등은 그 좀 그렇게 불편하다.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측으로 3m 내외의 시멘트 포장 도로를 이용하고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 농지 취득 자격증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제출하지 않으시면 보증금 몰수당하십니다. 등기상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토지를 지금 한번 보자고 하면은 네모 반듯하고 지금 도로가 쪽으로 약간 이렇게 길이랑 접하는 그런 토지 자체가 모양이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뭐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예, 강릉 쪽도 이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많이들 문의들 하시는데 예, 이쪽도 지금 나왔으니까 주택 짓는 것들이 좀 가능하신지 아니면 농사 지으실 분이 낙찰을 받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예, 금액대가 지금 저렴하게 나왔는데 6,478만원에 지금 신권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될지 아니면 한번 유찰된 다음에 그 입찰을 들어가셔야 될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4,500만원대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번 유찰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고요. 토지에 지금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집을 지으실 분들은 네, 해당 이제 지자체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농사 지으실 분들은 뭐 땅은 반듯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현장 꼭 가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마마에게 연락 주세요.